네, 29강의 2번 지문에서 가장 어려운 문장을 한번 제대로 한번 잘 쪼개볼게요. 동사 나와 있는 has or involved라고 나와 있는 그런 환원주의가 문장의 종사인데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involved 또한 무엇 무엇을 수반시킨다가 되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 중요한 단어가 premature translation입니다. 그 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요거는 성급한 변화, 성급한 일반화라고 제가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전환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럼 전환이라는 개념 자체는 무언가를 뭐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환되는 녀석을 분홍색으로 적어볼게요. 아, 미안해요. 연두색. Observed statistical association between single nutrients and diseases 인 것이죠. 그래서 일단 A를 B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B는 연두색으로 할게요. Deterministic causal relationship. 요를 B로 바꿨다라고 해보겠습니다. A는 뭐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치사고 between 나왔으니까, 한 개의 영양분과 질병 사이의, 한 개의 영양분과 질병 사이가 갖고 있는 관찰된 통계적 association, 연결성, 관련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즉, 한 개의 영양분과 질병 사이에 관찰된 통계적 연결성이나 관련성이 있는 건데, 여기 중요한 거는 입증된 게 아니라 그냥 관찰된 겁니다. 그러니까 observe라는 단어를 갖고 장난칠 수도 있는 거죠. Observing은 아니고 문법으로 관찰이 됐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입증된이라고 proved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틀려요. 왜냐면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게 지금 입증도 안 됐는데 그냥 관찰된 데 이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관찰을 했는데 실제로는 진실이 아닌 것들. 뭐 남자애들이 수학을 잘한다 이런 거 있잖아. 이 동영상을 보는 너희들 중에 남자애들 중에 수학 못하는 애들 있잖아. 무조건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예를 들어 여자애들은 영어를 잘해. 아니잖아.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사람 중에 아닌 사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연관관계가 없는데 약간 몇 명이 관찰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관찰됐다라는 것이 맞지 proved라고 입증됐다라고 쓰면 어휘추론에서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B를 향해서 또 갈게요. B는 뭐로 바꿨냐면 into 뒤에 deterministic 무슨 뜻이냐? 결정적이고 이며 이거나 얘는 이제 결정론이라고 쓸게요. 결정론적이거나 causal 인과관계로 성급하게 전환하는 것을 수반하게 된다는 거죠. 즉, 오렌지 색깔을 초록색으로 바꾸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전환하는 것을 또한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물건 팔아먹게 되는 거고 사람들 거기에 믿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다시 이제 들어와서 according to 다음에 보시죠. 아까 강의에서 위치가 관계대명사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위치는 어떤 뜻으로 했었냐면 어떠한으로 해석이 됐었죠. 어떠한 영양소가 이렇게 해석이 되죠. are claim to 수동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claim으로 주장하는 지가는 게냐 주장되어지는 것이죠. 뭐 하는 것이라고 cause 불러일으키거나 또한 increase 증가시키는 거죠. 무엇을 the risk 위험을 일으키거나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무엇에 특정한 질병에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자세하게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콤마 때문에 학생들이 이 둘을 연결을 못 할까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 콤마는 여기 앞에 있는 콤마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없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면 cause 다음에 나와 있는 particular disease 혹은 cause the risk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목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문장 다음에 여기다 좀 적을 테니까 이쪽에 적혀 있는 걸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정지 화면 하시고요. 다 됐죠?
전 지울 겁니다. 자, 칠판에 적은 거는 주장되어진다라고 하는 are claim to 앞에 주어는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병렬이 됐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5월이라는 병렬 나왔고 at least를 보라색에 부사로 묶어버리겠습니다. 없었던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단어 increase라는 동사와 cause라는 동사가 같이 쓰여졌죠. 그래서 increase하고 at least 앞에는 to가 생략된 거라서 여기 나와 있는 to 부정사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같이 걸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정? 그 다음에 increase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the risk인데 특정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거라고 적어도 증가는 시킨다 라고 주장되어지는 거고 cause 동사의 진짜 목적어는 particular disease 직접적으로 특정한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주장이 되거나 적어도 특정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거다 라고 주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단어 중에 두 문장의 cause하고 increase가 particular disease라는 녀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병렬 현상이 발생한 거고 또 사람들한테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다 콤마 찍고 여기다 콤마 찍어서 아 얘는 빼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쓴 문장이 바로 뒤에 나오는 according to which 문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그런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론적 혹은 인과관계적인 관계로 너무 빠르게 성급하게 일반화된다는 것 전환된다는 것 수반하기도 한다라는 식의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죠. 또한 어휘나 어법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문이라는 거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공부를 많이 좀 해주셔야 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별도의 지문 설명까지도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29강의 2번은 여기까지입니다.